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28일 시행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그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61번은 요 누전 경보기에 이 표시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기준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1번에 요 전구는 사용전압의 요 110%가 아니고 사용전압의 130%,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 가했을 경우에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되지 아니해야 되죠. 다음에 2번에 전구는 2개 이상을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접속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가면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커버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 발광 다이오드일 경우에는 예외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다음에 4번에 가면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에서 앞면으로부터 1.5m 떨어진 위치가 아니고 3m 떨어진 곳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1번은 여러분이 누전 경보기의 표시등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 가하는 시험이 있죠.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한다는 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커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발광 다이오드일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거죠. 주위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에서 3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은 62번 가죠. 자, 이 비상 방송 설비 설치 대상 중 옳은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 방송 설비 설치 대상은요, 첫 번째가 연면적 3,000제곱이죠. 자, 비상 방송 설비 설치 대상이 요첫 번째가 연면적 3,500제곱 이상. 두 번째는 층수죠. 층수가 11층 이상. 세 번째가 지하층이죠. 지하층의 그 층수가 3층 이상일 경우에는 비상 방송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것도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 아니고 11층 이상이죠. 두 번째,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거, 요게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연면적은 3,000제곱이 아니고 3,500제곱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상 방송 설비 설치 대상, 연면적 3,500제곱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그다음에 지하층의 층수가 이건 3층 이상일 경우에는 비상 방송 설비 설치 대상이라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은 63번 가죠. 자, 63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요 경계구역 설정 기준인데 알맞는 거 찾는 거죠. 자,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몇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두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수 있다. 바로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그 면적은 500이죠. 두개 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두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탐설비에서 요 경계구역 설정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의 경계구역은 두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즉, 건축물이 이렇게 두 개가 별도로 이렇게 있으면 요게 하나의 그 경계 구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쪽 건물이 또 다른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경계 구역이 두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된다. 자, 오늘 건물이 있으면은
각 층이 있으면은 요 각 층을 갖다가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는 건데 두 층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 단, 그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 50미터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구의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대상 있죠? 계단. 그 다음에 경사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 다음에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죠. 여러분이 그 경계구역 그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64번 가죠. 자, 계단 통로 유도 등이죠. 계단 통로 유도 등의 요 조도 시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요 계단 통로 유도 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예, 2.5미터죠. 예, 2.5미터의 위치에 그 유도 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 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 거리 예, 1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요 법선 조도가 예 0.56수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그래서 요 계단 통로 유도 등 조도 시험 기준 여러분이 여러 번 또 읽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도 등의 형식 쓰인 그 기준을 보면은요. 계단 통로 유도 등 높이 2.5m, 그 다음에 수평거리 10m, 법선 조도 0.56수 이상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높이가 1m,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 등은 높이가 2m 높이, 그 다음에 거리는 0.5m 떨어진 위치, 그 다음에 조도가 1룩수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자탐설비의 요 수신기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요 발신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이게 P형 1급 수신기죠. 즉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해야 되는 층은 4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죠. 다음은 66번 가죠. 자, 66번은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대상인데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무통 그 설치 대상 보면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가 아니고 길이가 예, 500m 이상인 경우에 무통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지하가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무통 대상. 그다음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의 모든 층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4번은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예,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이 아니고 1000제곱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대상 지하가는 예, 10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터널일 경우에는 500m 이상, 그다음에 공동구 층수가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에다가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설치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67번 가죠. 자, 67번은 유도등의 일반 구조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유도등의 일반 구조 기준 틀린 거. 자,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일 경우에는 단면적이 0.5제곱, 미리의 제곱 이상이 아니고 0.7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75mm의 제곱이 아니고 0.5mm의 제곱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바뀐 거예요. 인출선하고 인출선 외.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68번 가죠. 자, 68번은 요 비상 방송 설비에서 요 음향 장치의 그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비상 방송 설비의 요 음향 장치의 요 구조 및 성능은 무엇과 연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탐 설비, 즉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연동이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요 수신기가 화재 신호를 수신하면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상 방송 설비하고 연동되는 것은 자탐 설비예요. 그래서 요 비상 방송 설비의 요 음향 장치는 정격 전압의 요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작동과 연동해서 작동할 수 있어야 되죠. 다음은 69번 가죠. 자, 69번은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라는 거죠.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경우다. 즉 비내화 구조라는 얘기죠. 자, 비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이냐면 1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죠. 단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22제곱미터마다 1개죠. 다만 바닥 면적이 72제곱미터,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88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열전대부 감지기는 4에서 즉 4개에서 20개 사이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8, 72, 4.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 설치 기준을 보면요, 열전대부는 비내화는 18제곱미터, 내화 구조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자, 바닥 면적이 비내화 72, 내화 구조는 88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4개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검출부에 접촉하는 요 열전대부는 최소 4개, 최대 20개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70번 가죠. 자, 70번은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도등은 20m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도 표지는 15m마다 설치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즉 여러분이
이거 복도라고 하면은 이 복도에 벽에다가 유도 표지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요건 바닥으로부터 예,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5하고 1m에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자, 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자,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하고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데 설치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되 출입구 근처에다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 통로 유도등은 복도, 거실,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는데 복도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복도는 1m 이하, 거실은 1.5m 이상이죠. 자, 계단은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또는 경사로 참이나 아니면 계단 참마다 설치하는 거죠.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자, 객석 유도등은 통로나 아니면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는 거고 유도 표지는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보행거리 15m마다 설치 높이 1m 이하라는 거. 그래서 유도등의 여러분이 종류하고 설치 기준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으셔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1번 가죠. 자,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서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 즉 오보, 즉 그 비화재를 갖다가 화재로 간주하는 이런 그 오동작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감지기의 그 적응성 기준이 있는데 요 회의실이나 아니면 노래 연습실 등 장소에 적응성을 갖는 감지기가 아닌 것 찾는 거죠. 단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이며 흡연에 의해서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흡연에 의해서 오두작동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장소의 적응성 감지기는요, 차동식, 예,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광전식 스포트형, 그 다음에 광전 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그 다음에 광전 아날로그식 분리형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이온화식 감지기 있죠? 요놈은 바로 연기 감지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여기선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속보기 기능인데 옳은 거를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자,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킬 경우에 1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10초 이내가 아니고 예, 20초 이내죠. 그래서 1번은 10초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예비 전원을 직렬로 접속할 경우에 역충전 방지 장치 해야 된다. 아니죠.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접속할 경우죠. 그 다음에 3번에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해서 10회 이상 반복해야 되고요.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에 호출은 60초 이상 지속이 아니고 예, 30초 이상 지속이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예요. 4번이 맞는 거죠. 송수화 장치가 정상 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이나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은 73번 가죠.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에서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에 요 임피던스가 나오는데 무통에서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그 55mm라는 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통에서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55옴. 그래서 요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접속 단자를 보면은 4m 이내마다 고정한다는 거,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해야 되고, 정전기 차폐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자, 끝부분에 뭐를 하냐. 무반사 종단 저항. 자,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55옴. 접속단자 설치 위치. 제어부하고 똑같아요. 0.8m 이상 1.5m 이하. 자, 지상에 설치하는 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하고는 5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은 74번 가죠. 자, 소방 대상물 중에서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 관람 집회 운동시설하고 판매시설은 제외죠. 이럴 경우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어떤 건축물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옥상에 출입할 수 있는 여기 출입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옥상에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일 경우에는 이 최상층 여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그 면적은 옥상의 면적이 일단 1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옥상이 소방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지의 면에서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 계단이 두 개 이상에 있을 경우에는 최상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00하고 요 2가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최상층에 피난구, 피난기구 설치 예외사항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옥상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이나 출입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옥상이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옥상으로부터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둘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은 75번 가죠. 자,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요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지하 상가 및 지하 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가 되어야 되죠. 건전지 및 충전지 배터리 용량이 10분이 아니고 20분 이상 작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건 요 2번이에요. 자,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출입문의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설치 기준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실기에서 가로넣기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숙박시설이나 요 다중이용업소일 경우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그다음에 지하 상가나 지하 역사일 경우에는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 그 다음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이죠.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20분 이상이죠. 다음은 76번 가죠. 자, 이 76번은 비상 벨 설비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발신기는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는 거 맞죠? 수평 거리 25m 이하 맞죠? 근데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자, 음향 장치의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다음에 음향 장치는 정격 잔압의 60%가 아니고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발신기의 요 위치 표시 등 15도 이상 각도에서 10m의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에 77번 누전경보기의 그 용어의 정의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경보기라는 것은 누전이 발생되면 변류기에서 누설 전류를 검출하고 수신기에서는 관계인에게 통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경계 전로의 누설 전류를 검출하느냐? 예, 600볼트 이하인 경계 전로의 누설 전류를 검출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라는 것이 저압이 얼마예요? 600볼트 이하죠. 다시 말해서 누전 경보기는 저압에서 여러분이 그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을 보면 이 누전 경보기라는 것은 사용 전압 600볼트 이하인 경계 전로에 누설 전류를 갖다가 검출해서 소방 대상물의 요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변류기하고 요 수신기로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수신부의 역할 기능이 뭐냐? 누설 전류를 검출해 되면은 소방 대상물의 요 관계자에게 경보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요 변류기는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78번 가죠. 비상 전원의 최소 용량이 20분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유도등 20분 이상 맞죠? 재현 설비 맞죠? 비상 콘센트 설비 20분 이상. 자, 비상 경보 설비는 어때요? 감시 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하고 경보는 10분 이상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이 바로 작동, 요 최소 작동 용량이 20분 이상이 아닌 것은 비상 경보 설비가 바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상 전원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이거 다 경보 설비죠. 그래서 경보 설비는 감시 상태 60분간 지속, 10분 이상 경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도등, 비상 콘센트 소화 설비, 재현 설비는 20분 이상. 자, 무통에서 요 증폭기는 30분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유도등하고 비상 조명등이 60분 이상 작동되어야 하는 대상은 11층 이상하고 지하층 무참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그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가 60분 이상이 되죠. 그럼 요 79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전원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 등을 보면은요,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은 저압 수전일 경우에는 인입 대폐기 직후에서 특별 고압 수전이나 아니면 고압 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에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해서 반드시 전용 배선으로 해야 되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대상을 보면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예,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비상 콘센트 설비에는 모여 자가 발전 설비 아니면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를 비상 전원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 지하층을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이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얼마요? 예, 2000제곱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예, 3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비상 전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제외하고 2000, 3000이 되죠.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네, 80번 가죠. 자, 80번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은요. 연면적 400제곱 이상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단 지하층에 있는 그 공연장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지하가정 요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죠. 그래서 맞는 것 찾는 거예요. 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400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 아니고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죠. 자, 터널은 길이가 1000이 아니고 500m 이상이 되는 거죠.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단 공연장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원리가 바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다 보면은 저절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답이 보여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